안녕하세요. 아주 성도 교회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교회군요. 이렇게 시간이 딱 되니까 시작하는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공부를 하지 않고 제가 당분간 여러분들 못 뵙게 되니까 또 못 뵙는 것이 당분간이 아니고 또 주님 오시면 더 빨리 뵐 수 있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린다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교회에 대한 우리의 그 포부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교회가 교회 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형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가정생활이든지 교회생활이든지 그냥 주어졌으니까 사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결혼해도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너무 뚜렷하니까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어떤 교회를 기대고 계시나 어떤 교회를 만드시고자 하시나 이 측면을 먼저 보고 거기에 부응하는 우리의 자매로서 역할 또한 젊은 사람으로서 역할 형제로서 역할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부 간의 그 역할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편들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걸 유의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참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바치시는 이런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신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 읽어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여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사랑, 이게 첫 번째죠. 교회를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이 부부간에도 그 사랑으로 결합이 되잖아요. 또 사랑으로 진행이 되고 사랑으로 끝이 나는데, 인간 부부는 좀 부정이 많죠. 중간에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안 그러시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대한 목표가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게 주님의 교회에 대한 목표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나, 또 다른 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교회 하면은 이게 그 주님이 교회를 사신 것처럼 그런 감이 안들 수도 있어요. 그저 우리가 습관적 교회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교회에 충실하고 맡은 일에 충실하고 그 이상을 생각 못하고,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참 우리 교회가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내가 한 부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교회생활한다면 주님의 뜻에 합한 교회 생활이 되겠죠. 막연한 게 아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 영광스러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기 원하신 거죠. 아내를 아름다운 여자로 만드는 거. 말씀이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자의 역할은 뭐냐, 젊은 사람의 역할은 뭐냐, 형제들의 역할은 뭐냐,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역할의 타지단에 사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들도 중요하고 청년 다 중요한데, 자매님들부터 먼저 얘기하는 것은, 성경도 아내들아 남편들아 순서 그래. 아내에 대한 먼저 하시고 자매에 대한, 형제에 대한, 남편에 대한 다음에 하시는데, 우리 자매님들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이 나를 왜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나?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먼저는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곳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더니 즉각적으로, 이는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주님이 여자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남자의 한 부분으로 만드셔서, 남자가 보면 바로 내한 부분이다,
나와 똑같은 자다. 그 여자란 말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 여자 할 때 여자란 말은 나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교회와 주님은 하나예요.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 하시면서 교회를 포함해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하거든요. 주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후에 여자를 지으셨어요. 만약 여자 안 지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 없는 가정, 여자 없는 교회, 여자 없는 사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최근에 제 아들들이 와서 어머니 감명하면서 아들 둘이 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후에 딸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딸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달라요. 딸이 가정에 있는 거하고 아들 둘이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분위기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여자의 역할이 있는 거지, 역할. 또 남자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자 없으면 가정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여자 없으면 가정이 안 이루어져요. 신기하죠. 저는 제 아내가 이제 주님께로 가서 혼자 됐는데 오늘 제 동생이 오빠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제가 좀 난 혼자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옛날 제임스 선교사 이렇게 제임스 선교사 그분이 독신에 오셨거든요. 혼자 사셨어요. 혼자. 내가 제임스 할아버지도 혼자 사셨는데 나도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지.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좀이 불편한 거예요. 아내가 없으니까 불편해. 아내가 아파도 있으니까 상당히 내 생각이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혼자잖아요. 아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가정이 달라져요. 이런 말 있죠. 과부는 쌀이서 말이고, 호라비는 이가세 말이다. 여자는 자기 처리를 할수 있는데 남자는 자기 처리를 못해요.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라비가 참안된 거죠. 여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가정에도 중요하고 교회에도 중요하고 또 사회에도 중요하고. 여자가 없으면 벌판 같아요. 광야 같아요. 여자가 있으면 달라져요. 광야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 푸른 잔디가 있는 호수가 있는 이러한 마음의 안식도 되고 즐거움도 있고 그런 가정이 되는데, 여자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여자가 굉장히 놀라운 존재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여자친 목적이 남자의 배필은 조력자, 돕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여자는 돕는 일을 하잖아요. 매사에.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대상이에요. 남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자 없는 가정이 안 되듯이 자매들이 없는 교회도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또그 가정에 아내가 지혜가 있으면 가정이 규모가 있고 번성하고 또 행복한
이런 자리를 만들지만 아내가 없으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본성을 주셨어요. 여자한테는. 가만히 제가 이제 이 여자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렇게 자상하고 돌보고 그냥 혼자만 생각 안 해요. 여자는 남자는 자기밖에 모르는데 여자는 항상 남을 생각하고 어떻게 뭘 도와드리나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차를 타고 가도 남자들끼리는 재미없어요. 자매님끼리면 자매님 먹을 것도 가져오고 그러거든요. 참 이상한 거예요. 남자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주님 여자를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 대상이에요. 교회도 자매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매님들이 부흥이 되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자매들이 부흥이 안 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자매님들 같이 식사하고서 제가 좀 할 얘기 있다고 그러고 식당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서 그 아내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교회 장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첫날이요, 월요일이죠. 월요일을 우리 자매님들이요, 장집사 또 교사들 초대해가지고 저녁을 대접하는데 저도 오래서 갔는데요. 그렇게 잘 성의껏 잘 차렸어요. 음식을 난 처음 봤거든요. 근데 두 번째래, 두 번째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냥 대접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더라고요.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마이크 좀 어디 쓸 수 있느냐, 거기 이제 식당이었는데 마이크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제가 얘기했어요. 이 집안이 잘 될 것 같다. 자매님들이 이렇게 형제님들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대접하는 거 보니까 우리 모임의 장래가 참 좋을 것 같다. 집안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또 수고하는 자매님들과 같이 식사하고 제가 자매님들 그런 부탁을 했죠. 부탁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정에서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잠언 14장 열어보세요. 잠언 10장 1절에 무릇 지혜 있는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헌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유심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잠언 14장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집을 세우고 허는 일을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 그만한 영향력,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이런 파워를 가진 게 여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영향을 안 받는 남자가 없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남자인데 그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자다. 맞죠? 여자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는 이런 주님이 큰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힘을 여자한테 주셨어요. 여자는 그러한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오염성도 있습니다. 여자에서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여자의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어요. 여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오늘 두 형제님이 오면서도 운전하는 젊은 형제한테
자매가 직장에 돌아오면 어떻게 맞이하느냐 물어봤어요. 문 앞에 가서 물건 등금 받아주고 그런다.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냐 하니까 수고했다고 하는데 항상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한다. 왜? 그랬더니 뭐 어떡하냐? 안아주냐? 그러니까 안아줄 때도 있고 안아줄 때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게다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서 아내가 올 때를 기다려서 문을 열어주고 물건을 받아준다든지 또 오늘 수고했다고 고마움을 표시한다든지 또이 포옹을 해준다든지 이게 여자들은 굉장히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된다. 참 형제들이 자매들이 소중히 여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여자가 되는 것도 형제들과도 연관이 있지요. 형제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렇게 격려하면 더 의욕이 생겨서 더 잘하지만 자꾸 야단만 치고 못한다고 그러면 더 주눅이 들어 더 못하잖아요. 칭찬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고맙다고 칭찬해주고 감사를 표하고 이런 것이 자매의 마음에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형제들도 자매들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여하튼 자매님들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하다. 가정에서처럼 교회에서도 중요하다. 자매님들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서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교회는 그런 점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더욱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이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해서 돌보는 이게 우리 집이잖아요. 주님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이 아니에요. 손님처럼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집처럼. 우리 교회 옆에 땅이 났어요. 우리 땅이 필요한 땅이 났는데 이걸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그 사자면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중요한 결정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사는 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장로 형제님들하고 이제 그다음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좀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주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집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주차장이 없어 참늘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됐는데 주차 공간 옆에 놨다 그러면 당연히 사는 거 아니냐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집 선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집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사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사야 되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 때문에 늘 고생하게 되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를 자기 집처럼 자기 가정 생각하면 생각이 다르다. 기도가 다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를 내 집처럼 내 가정처럼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한 애착심, 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손님처럼 행동하겠다 손님.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이 가정이 잘 되고 못 되는데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흥하는 교회에는 그러한 신령한 자매님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영국의 스프러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 교회가 그렇게 번성하니까 세계 각국에서 견학을 오는 게 어떻게 해서 저분 교회는 저렇게 부흥이 되나?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분이 날 따라오라고 지하실로 가서 이 자매들이 기도하는 걸 보인 거예요. 저게 발전소다. 저기서 파워가 생긴다. 자매들이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하는 일에 자매들이 기도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일본의 우노라고 하는 형제님인데 우노. 그분이 한국 올 때는요, 그 항해 집회하는 시간에 일본에서 그 시간에 기도를 부탁해요. 그 기도단을 데리고 와서 자기 설교하는 동안 옆방에서 기도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안 날 때 역사가 달라요. 그때 그 통역하는 분이 할아버지셨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고 그러니까 바람도 시원찮고 그랬는데도 부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매님들 이게 참 필요한 거거든요. 자매님들 정말 기도할 때 형제들 한 일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수훈하고 그럴 때 기도하는 분들에서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제가 느껴요. 아, 우리 형제님들 기도하는 걸 주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때 생각되는 말씀들이 정각히 하시거든요. 이렇게 저는 그냥 좋은 말씀 같은 얘기 아니라 저는 그때그때 성령님이 필요한 말씀을 증가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원해요. 항상 저는 주님의 대언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자매님들이 신령해야 교회도 신령해진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매가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변해요. 그러게 여자 역할이 중요한 거거든. 그런 기도하는 자매님, 기도하는 자매회, 기도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걸 정말로 마음을 가서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 필리핀의 그 황수영 임성의 자매입니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그 유치원도 하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까지 있고 지금 기독교 학교를 하는데 시설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아주 좋은 땅 1헥타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넓은 땅인가 봐. 거기는 뭐 대학까지 할 수 있는 땅인데 7억이 나와요. 7억이. 그냥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기도 요청해 봤어요. 디엘 무디가 시카고에 가면 그가 이제 디엘 무디 빌리그램처럼 부흥사거든요. 이 젊은 사람도 보면서 이 젊은 사람 잘 훈련시켜서 주의 종이 되게 해야 될 텐데 그러자면 젊은 사람들은 성리학교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카고 중심가에 한 빌딩에 손을 대고서요. 주님 이 빌딩 저한테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 교육하게 해요. 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시카고 이 중심가에 우리 서울로 말하면 종로 1가 2가 사이 그 비싼 땅이 다 무디 땅이에요. 그리고 그 젊은 사람에는 성경학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송국도 하고 또 문서일도 하고 또 이 매년 중요한 강사도 초빙해가지고 미국의 대도시에서 그 수행회도 하고 그 영향을 많이 미쳐요. 또는 선교 비행단이 있어요. 저 밀림 오지에 길이 없는데 가려면 비행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사가 필요하다. 그래 그 비행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한 분의 기도로 다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자매가 생각하고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좀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가는 게 하시겠죠. 주님이 하시는 게 쉬운 거예요. 사람은 우리 자신을 보면 그 많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는 금과 은이 다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산중에 짐승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그 달라스 신학교라고 해서 달라스 신학교에 있는데
그 아인슈타인 형님이 이제 이사 중에 한 분이셨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사들을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형님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주님은 산 중에 짐승이 다 주님 거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몇 마리만 팔아서 돈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 끝나자마자 축산업 하는 사람이 정말 이 소를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왔어요. 금방 응답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능치 못하신 게 없는 거예요. 또 주님이 일하시려면 어느 돈 있는 사람 마음만 탁 타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지 않은 일을 주님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북부도 그 이 전세 그 9천인가 8천만에 있다가 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 나가게 됐는데 이제 이사는 주의 뜻이잖아요. 주인이 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대로 가느냐 사서 가느냐 기도했어요. 주님 두 가지 기도합시다. 주님 임대로 가야 됩니까? 사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 양쪽을 알아보자. 임대도 알아보고 사는 것도 알아보고. 근데 이 동대문 그 창신동 동대문 옆에 창신동이 있어요. 거기에 상가 162평인지 놨어요. 그게 주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7억인가 8억인가 계약을 했어요. 그게 그 당시 그 우리가 7억을 한다. 700만 원도 쉽지 않은 건데 계약을 했습니다. 긴 얘기 줄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중 계약이 돼서 이제 그걸 우리 양보하고 나와서 창동에 4층 100평짜리 건물을 샀는데 그게 5억이었습니다. 5억. 그래 이제 중도금 내고 잔금을 내는데 잔금 한 4천만 원 남았는데 이제 다 지치고 믿음이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두 분이 우리 이제 그런 걸 살 때 융자 없이 사게 되는 기도가 융자 없이 사람 융자가 필요하냐 하나님 융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걸 보기 원해서 융자 없이 사게 해달라 그랬는데요. 마지막에 두 형제 자매님이 이것은 융자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전 속으로만 저분이 왜 저러지? 그리고 그걸 막질 못했어요. 저도 믿음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그래 이제 그분들이 서류를 구비해가지고 융자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토일이 돼서 서류 구비를 못해가지고 못하고서 주일을 맞이했는데 주일날이요. 제가 만찬하고 대전에 본진 내려갔는데 사역하는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분이 와서 5천만 원을 헌금했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 몸에 방문한 분이에요. 우리 몸에 속한 분이 아니라 세 번째 방문한 분이 5천만 원 헌금. 그래서 4천만 원이 부족한데 다 잔금 지불하고 천만 원 이제 내부 필요한 용품을 사는 데 사용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땅을 사는데 거기 이제 4층인데 주일 학생들이 뛰어다니니까 관리인들이 막 야단해요. 아 이거 안 됐구나. 우리 어린이들 생각 못했구나.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에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4천만 원에 4억에 팔았어요. 이게 부동산 값이 내려가지고 4억에 팔고 그리고 10억짜리 땅을 사는데 아무도 얘기는 없었어요. 주님이 10억을 주셨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강조도 안 하고 그냥 모임 소식지에 중도금 언제 얼마 이렇게 1차, 2차, 3차 그 잔금 얼마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12억을 주님 우리 어떤 일을 인도하실 때는요 주님이 우리한테 자원을 다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마 성막질을 예상하시고 애굽 사람들한테 그분 휴증품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성막질 때 그걸 다 헌물해가지고 지었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이 무엇을 우리 하실 때는 이미 우리 주신 거예요.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면 되는데 헌신 안 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돈 있는 분들은 자꾸 싼 것만 보려고 해요. 싼 것만. 돈 안 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아끼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 가져가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릴 거 안 드리면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내 것도 안 돼요. 아까운 거죠. 주님께 드릴 걸 드리면 주님이 다 보상하시는 거예요. 보상 안 했어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레의 공주아들 칭하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가는 이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 외에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잠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워하는 게 많아요. 아까워하는 게. 주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살면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더 몇 배로 보상하시는 거니까. 거기 관련해서 한 말씀 볼게요. 잠언 11장 열어보세요. 잠언 11장. 잠언 11장 24세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끼면 가난해지네. 흩어 구제하면 주님 부하게 하시는데 더하도록 그런 선한이 더하도록 주님이 더 자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이거예요. 이 비밀 여러분들 아시면 여러분들 이타적인 사람이 돼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 예, 이런 주님 모시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기적이 되면 어울리지 않죠. 이타적인. 자꾸 내가 가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응? 그런 게 잃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는 건 얻는 겁니다. 우리가 미라를 하나 씌우면 썩어서 싹이나 자라서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결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심고 얼마나 많이 받아요. 뭐 사과나무 같은 건 수백 개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건 잃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린 것을 아는데 심하게 말해서 바보입니다. 바보. 아니, 농사 그러면 어떻게 농사져요? 아이, 내가 감자를 심다든지 또 미련을 버려 심다든지 이거 다 썩어서 없어져서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 심고 그렇게 하느냐? 거기서 수확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 이 비결을 모르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이걸 실천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게 되는 게 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좋은 기회죠.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저는 헌금할 때요, 제가 목돈이 없잖아요. 은행에서 빌려서 헌금을 해요. 은행에서. 저도 해야 되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제가 번호 봐야 되니까 물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죠.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융자해가지고 헌금을 해요. 그럼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 가능한데 마음이 없으면
있는 것도 못 드리죠. 그렇죠. 자매님 얘기하다가 지금 딴 데로 흘러가는데. 자매님들 기도가 중요하다. 또 자매님들이 내 가정을 돌보듯이 모임을 돌보는 자매님들이 그냥 어떤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 장로님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이 신망도 하시고 또 이 필요한 가정 있으면 가난 가정을 돕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기도 청도 하고 자매님께 활발히 할 때 교회가 기쁜 일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이제 자매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볼게요. 누가복음 8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여기 제자들이 함께했다. 그 다음에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시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함께했다는 말씀하죠. 아까도 함께하여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제자들이 함께하고 여자들도 함께해서 자기들 소유로 섬겼다. 주님을 섬기고 제자들 섬기고 이게 자매들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염두에 두셔서 그냥 소극적으로 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번성케 하나 우리 형제님들을 격려하나 이 자매님들의 격려가 굉장히 큰 거예요. 가정에도 아내가 정말 부지런히 가정을 돌보면서 남편을 격려하면 남편이 힘을 얻죠. 남자는 어떤가 하면요 여자가 칭찬해주면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지지해도 내 아내가 나를 지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이게 자기 아내의 그 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남편한테는. 그러니까 자매님이 그런 생각 못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큰 그 의지가 되는 게 여자입니다. 남자한테 한마디 격려하는 얘기를 해야 돼. 힘을 얻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반면에 한마디 낙심하는 이야기하면 힘을 잃어요. 그렇게 아내의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매님들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형제님들한테. 여기서 자매님들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또 한 구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이죠.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다음 얘기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사망하는데 과부들이 특별히 울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돌보던 자매가 떠났으니까 아쉬워서 이제 형제들이 근처에 와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다시 소생하거든요. 그 과부들한테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옷을 지어서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거,
이것도 모임이 아니라도 이웃 여러분들이 좀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자매님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하시게 되고 계속 믿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자매님들 할 일을 찾아서 하신다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한 구절 더 볼게요.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로마서 16장은 좋은 자매님들에게 많아요.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 베베는 이제 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데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베베는 교회에서 자매들 가운데서 이렇게 특별히 헌신된 교회의 어머니 같은 이런 자매님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 자매였습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일꾼인데 여러 사람 나의 보호자가 됐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필요한 사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매였어요. 그게 바울이 지금 베베의 손으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가하는 거예요. 베베 같은 자매가 필요하죠. 베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베베가 어떤 사람이었나. 그다음 구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니라. 이분들은 무슨 한 교회만 한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인간적인 정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주를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돕는 그런 부부였죠. 그러니까 목을 내줄 뿐더러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한다. 또 6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이게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고한.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많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삶이라는 게 이런 데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위해 사는 애면 보람이 없어요. 남을 위해 살때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도 이렇게 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 역할에 관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만큼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형제님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건 남편들한테 말씀인데 이걸 들어서 우리 형제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지식을 따라 통과하는 말씀하고 귀역이라는 말씀, 여기 그 지식을 따라 통과하는 말씀은 아내가 연약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대하라. 그러니까 이해심을 가지고 대하라. 또 관대한 마음으로 대하라. 여자는 남자는 연약한 여자는 더 연약한 그 자리예요. 여자는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관용하고 형제님들이 자매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면 좋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매들에는 자매들이 약점은 뭔가 하면요,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면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를 뭐 회의를 한다고 할 때 그런 걸 잘 운영이 어렵거든요. 여자들은 그 감성적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잘하는데 여자는 그런 게 좀 약하죠. 그냥 그럴 때 나무라지 말고 이해해주고 부정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지식을 따라 통과해라. 그런 이해심을 가지고 자매님들을 대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심을 가지고 대하라. 그걸 격려해라. 귀역이란 말은 소중히 여겨라. 어? 영어는 honor. 존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그 자매님들이 수강을 하면 우리 형제님들도 자매님들을 알아드리고 또 상을 주시고 또 대신 또 접대도 하고 그럼 좋겠죠. 그런 상호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에 대해 여자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자매님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관대한 마음으로 대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젊은 사람은 내가 디모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디모데. 디모데는 그 호르몬이 밑에서 왔거든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그리고 아버지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외할머니 밑에 자랐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친 거예요. 그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걔네 디모데가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그 16장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1절 너 2절 3절 1절 2절 먼저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니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제자를 표현했어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믿는 사람 아니에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난 것이 알세. 여기 루스드라 이고네 형제 칭찬받는 사람이다. 우리 젊은 형제님들은 이렇게 그 성도들한테 칭찬을 받는 이르자면 모든 면에 가마가 되는 이런 삶을 살겠죠. 헌신적이고 믿음으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헌신적으로나 모든 사람을 감동케 하는 그러니까 칭찬받는 자다. 칭찬받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되면 좋은 목표죠. 이렇게 그럼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게 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걸 보니까 칭찬하게 되는 거죠.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그 주님 위해서 자신들이 헌신하다 보면 자기는 당연한 걸 하는데도 딴 사람한테 돋보이는 거예요. 그냥 칭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에까지도 이렇게 감동을 줘서 바울이 전도행 때 데려가려고 그런 거예요. 예. 디모데를. 예. 그렇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자 할세.
그러니까 이 장로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도에게도 존경을 받았는데 일반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장로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죠. 예, 그러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 젊었을 때 그 중요시하게 하는 게 뭐냐? 그와 관련해서는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아마 이때 디모데가 아마 20대 전후 되지 않았을까. 이 선교사들을 보면 20대 초반에 해외 선교 나간 분들이 많아요. 20대 초반에 하슨 테일러도 대학 다니다가 중국으로 가잖아요. 다시 와서 이제 의학공부 마치고 의사가 돼서 가긴 하는데. 이게 젊은이의 특징이죠. 젊은 사람의 영광은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젊은 자의 특징은 힘이, 용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이 젊은 사람이거든요. 노인들은 자꾸 따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못해요. 이 젊은 사람은 이렇게 특징이죠. 젊은 그런 패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의를 위해서 목숨 아끼지 않는,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그, 이제 젊은 사람인데, 여기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과 양심. 양심 다르고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양심이 깨끗할 때 믿음이 그렇게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이 양심을 버려 믿음에 파산했다. 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행동하는 게 그게 양심이에요. 우리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마 어렸을 때 그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 왕이 자기 신하 후보생들을 뽑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 학문이 흠이 없는 사람들 좀 택해달라.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택한받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젊었을 때요.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아마 10대나 이렇게 전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그 자기 먹는 그 진미를 신한테 주니까 그게 우상에 바쳐둔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꺼린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느냐 결심을 해요. 그 합리화할 수도 있는데 자기 마음에 거룩이니까 거룩이니 하기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보는 그 신하한테 요청을 해요. 전 채식만 먹을 수 없습니까? 저희를 시험해 보시고 채식을 먹어서 건강에 나빠지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채식만 먹게 하십시오. 그런데요, 이 다니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환관의 마음에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요. 다니엘의 요청을 드는 것은 왕명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요. 그 시험했을 때 더 좋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채식만 하도록 했는데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자기 양심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다했다. 죽는 일이 있어도 마음에 가책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타협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동료 총리들이 다니엘을 흠잡아가지고 밀려나게 하려고 왕한테 제안을 하죠. 왕께서 이 왕의 다른 신한테 기다리는 사람은 사자 굴에 집어넣겠다고 경고하십시오. 그래 그 왕이 그걸 허락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짐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이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잡아가지고 사자 굴에 집어넣는데 주님이 사자 입을 막아서 사가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 다니엘은 믿음과 기도의 사람, 믿음 기도의 사람. 또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 읽다가 70년의 복역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하나님을 기도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들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이 바빌론에서 70년 복역을 하면 다시 이 땅을 돌아가겠다. 그 약속 말씀 보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셨냐. 이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고레스 왕이 이방 왕인데 자기 수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너희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본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 그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다니엘의 삶을 좀 연구하세요. 다니엘의 삶. 1장 읽어보시고 6장 읽어보시고 9장 읽어보시면 제가 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외에도 이제 6장까지 보면 다니엘의 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종이 된다면 그 이상은 뭐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 종교성 하지 말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인도를 받는 이런 사람이 되시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본이 되고 성도도 힘을 얻고 우리 젊은 사람, 우리 자매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좀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까지 대하라.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또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 교회가 다 그냥 모이는 왔다 모이는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도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그 이상 뭐 다 바라겠어요.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큰 문제예요. 그러면 온갖 비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죠. 첫사랑을 떠났다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에 처음 행위로 가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촛대 옮기겠다. 너희들과 이제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의지가 중요해요. 성도에서 또 한국이라는 데서 여러분들 의지가 전부 이렇게 보이게 보이는 게 알려지는 거거든요. 좋게나 나쁘게나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잘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주 중으로 아마 떠나기가 쉬워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제가 미국에 갔다가
한 9월 초에 저는 활약하지만 9월 10일 전후에서 교육하자 그러죠. 예, 그런 가운데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미국에도 좀 제 시간을 잘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책을 써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손에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박행자를 도와달라 기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또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전달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님과 같이 우리 그 형제 자매들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축복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진 말씀 각인의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자매님은 자매님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형님은 형님대로 주를 위해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